안녕하세요 재석씨, 아기 가지신 거 축하해요. 아니야?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썼네. 야, 본인이 그럴 수 있지. 항상 남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희생해 큰 웃음 주셔서 고마워요. 특히 묻어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네요. 아, 너무 큰 극찬인데. 그래도 투가 좀 바뀌네요. 새벽 2, 3시는 너무하잖아요. 왜 꼭 녹화가 끝난 그 꼭두 새벽에 회의를 해야 하나요? 그건 모르지. 얘가 한가위로 밤 10시 전에는 들여보내주세요. 태호 PD님도께도 좀 전해주세요. 아, 형수님이시네. 형수님. 그런가? 진짜 회의 저 낮에 좀 해요. 그래. 그래. 아, 네. 끝나고 회사 아니, 끝나고 이제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집에 제일 들어가기 싫어야지. 아, 저희가 맨날 형수님 때문에 들어가래. 항상 그러잖아요. 오해하겠어. 아무 정도 씨 해야 돼. 방송에서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러지. 그러니까는요. 야, 뒤통수 맨날 맞잖아. 야. 실생활도 예의 발라. 아니야, 그 민서 얘기라고 대놓고 그래도 재밌게 하는 거야. 아니, 없는 말 할 수 없잖아. 네. 가끔 뭐 애가 뭐 이렇게 저 누가 끝나고 뭐 2시간씩 3시간씩 회의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걸 뭐 잘못이냐 얘가?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걸 못 가. 진짜 영희. 무슨 일이 있었어? 아, 얼마나 좋은데?